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공산당, 민주당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에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저 당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와 또한 그 웰빙당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경악해 하는 이준석과 손을 잡으려 했던 충격적인 실체. 자, 지금 고영주 변호사와 김경재 전 위원, 박선영 전 위원이 국민의힘 충격 사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선 이대로는 안 된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12개 시민단체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중심으로 뭉쳐 국회의원 10명 축소 및 국회 개혁 총력 단결 선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중심으로 단결 결의 발표, 시민단체들 2차, 3차 합류할 것. 자, 2024년 총선거 승리를 위한 자유민주세력 총력 단결을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 전문. 자유민주당을 비롯한 12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나라의 운명을 판가름할 내년 4월 40 총선거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룩하여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종북 좌익 세력의 체제 전복 공작으로부터 해방하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 나라의 모든 자유민주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두 사심을 버리고 무조건 총력 단결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법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투쟁해온 애국 세력들은 우선 1차로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대동단결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천명한다. 우선 단결하기로 결의한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총력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내년 총선거일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급한 시간으로 다가왔음을 감안하여 총력 단결의 문호를 활짝 열어두고 제2차, 3차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오는 40 총선거에서 획기적인 대승리를 이룩하여 선거혁명을 통하여 국회의원 수 100명을 축소하는 자유대한민국의 국회 개혁과 진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회복 정치혁명을 이룩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로, 우리들 자유애국 국민들은 우리의 투쟁 대상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투쟁 대상은 무엇보다 먼저 종북 좌익 세력이요,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반역 세력인 이른바 더블당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과업이 될 것이다. 선거 혁명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영원히 이 땅에서 재기불능 상태로 패망케 함은 물론 국민의힘 국힘당의 개혁도 추진될 것임을 밝힌다. 국힘당은 자유애국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고 세비 받아먹기와 국회의원 자리와 웰빙 정당 즐기기에 탐닉하면서 무자비한 단독 국회 운영으로 민주주의 파괴 폭고와 헌정 질서 유린을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짓눌려 참된 국가 보위
투쟁 한번 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국힘당은 간신히 되찾은 정권을 안정되게 지키지도 못함은 물론이요, 선거가 임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니 뭐니 하며 오합지졸의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우리 자유민주 애국 국민들은 그러한 국힘당에게 여당의 막중한 책무를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그러므로 다가온 내년 총선거를 계기로 하여 이 땅의 자유민주 애국 세력이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총력 단결체를 일으키고 선거혁명을 일으키여 반드시 국힘당을 대체할 새로운 자유민주 중심 정당이 되고자 함을 밝힌다. 국가 통치력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는 웰빙 정당, 종북 좌익의 헌정 파괴 행패를 단호히 저지하지도 못하는 정당으로 지속한다면 국힘당은 내년 총선거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역시 자유애국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둘째로,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국민들은 총력 단결을 이룩하여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방책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이는 패륜적 결탁을 이루어 부정선거를 하려고 획책할 것으로 보지만 반드시 저들의 천인 공노할 자유민주 반역 행위인 부정선거 음모를 차단, 파괴할 것임을 밝혀둔다. 부정선거만 차단하게 되면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총력 단결 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 반역 세력이요 종북 좌익 집단인 더불어민주당을 괴멸시키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그 승리의 여체는 적어도 2천만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 땅의 자유애국 유권자들이 열아와 같이 새로운 자유애국 중심 정당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셋째로,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세력은 내년 총선거에서 기필코 대승을 이루는 선거혁명을 일으키여 이 나라의 미친 국회로 명명되는 국회 개혁을 기어이 이룩할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 수의 불필요한 증가와 세비 증액과 국회의원 특권 확대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온 국민이 이른바 대한민국의 미친 국회라고 지탄하고 있다. 내년 총선거에 제1당이 되어서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무엇보다 먼저 법적인 조치로서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300명에서 100명을 축소하여 200명으로 한정하는 1대 국회 개혁을 단행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를 실비 수준으로 삭감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5명으로 제한하며 불체포 특권과 각종 편익 제공 철폐 등 1대 국회 개혁을 단행하여 열아와 같은 국민들의 국회 개혁 소원을 성취시키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넷째로,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1차 단결을 이룩한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세력은 여타의 모든 자유민주 애국 정파와 시민 사회 단체들을 향하여 총력 단결로 내년 총선거에서 기어이 선거혁명을 이룩하여 종북 좌익 세력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힘당이 진정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모두 심판하고
참된 이 나라에 자유민주 세력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총력 단결을 이룩하는 조건으로 자유민주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총선거가 임박하고 있고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1차로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12개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이 단결을 결의하였음을 밝혀두며 향후 모든 자유민주 애국 세력들과 화합 단결을 이룩한다면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하여 내년 총선거에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애국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3년 12월 14일 2024년 총선거 필승 전략을 2024년 총선거 필승 선거 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민주세력 총력연합일동 1차 총단결 12개 참여 단체장 명단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김경재 전 대통령 후보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 노재동 국회개혁운동본부 대표 손광기 나라사랑동지회 회장 윤용 윤봉길 의사 승모회 회장 김길도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대표 서옥식 자유교양재단 대표 김피터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대표 정병윤 국민포럼 대표 등 여러분들께서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유민주당 후원과 성원을 좀 해주면 감사하겠고 자유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